안녕하세요. 프랑스식 수학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아젤 마띠의 아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사실 사교육 쪽에서도 꽤 오래 경험을 쌓은 적이 있지만 이 나라에 와서 수학을 새로 배운다고나 할까요? 제가 아이를 직접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또는 가르쳤던 수학은 좀 많이 다르다. 또 이쪽에서 배우는 이런 수학들이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수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덧셈과 뺄셈의 연장을 들어갈 건데요. 그 연장 중에 그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암산이겠죠. 흔히들 저희는 왠지 한국인은 암산을 굉장히 잘하고 수학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서양인들은 우리보다는 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수학은 넘버원입니다. 수학은 언제나 항상 집중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역시 암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암산을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뭔가 이렇게 강요를 하기보다는 접근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접근법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접근법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골라서 암산하는 걸 숙달을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암산을 잘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때는 주산을 배웠어요. 주산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암산 문제 내주면 그걸 막 미친 듯이 풀어야 되고 하다 보면 숙달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하고 자꾸만 연습장에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만 이렇게 익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서양식 프랑스식 암산법들을 몇 가지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산이 끝나고 나면 또한 덧셈과 뺄셈의 연장선 중에 하나인 근삿갓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Alors je vais vous montrer comment déchiffrer le trésor dans tous ces nombres. Alors, moi j'adore les trésors comme ça, qu'il faut trouver le nombre et tout ça. Du coup, je vais vous expliquer comment faire. On va d'abord lire la consigne. Pour trouver le trésor, il faut compter 13 en 13 sous quelques cases, sur quelles cases se cache-t-il? Alors, du coup, il faut compter de 13 en 13. Alors, on commence de 0. 0, 13, 26. Alors, après, c'est 39. Après, c'est 52. Après, c'est 65. Après, c'est 78. Après, c'est 91. Après, il n'y a pas d'autre. Du coup, le dernier, c'est... Du coup, le trésor, c'est dans le 91, parce que c'est le dernier, le trésor. Du coup, il y en a... Alors, j'ai trouvé 91. Du coup, j'ai trouvé 91, quoi. Et après, on va lire la deuxième question. Quand tu as trouvé la case, retire... Quand tu as trouvé la case, retire 60 au nombre et tu auras le nombre de pièces. Alors, on a trouvé 91. 91 moins 60 égale 31. Du coup, on a 31 pièces dans ce trésor. Merci, Nana.